안녕하세요, 호비가이드 PD입니다. 오늘은 가을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한번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떠나보시죠. 고!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철원 고석정입니다. 철원 고석정은 지금 꽃축제로 한창인데요, 코스모스 십리길에 가득 펼쳐져 있는 맨드라미와 또 다양한 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시선을 뺏은 것은 바로 맨드라미였는데요, 이 화려한 색깔을 갖고 있는 맨드라미가 정말 넓은 곳에 피어 있으니까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가을 하늘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맨드라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석정에서 본 꽃 중에 핑크색 꽃들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초록색과 핑크색과 위에 하늘이 어우러지는 이 가을의 전경의 모습이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축제장에는 많은 꽃들이 지금 피어 있는데요, 엄청나게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아직 철원은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가을 꽃들의 아름다움을 느끼러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창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평창도 역시 백일홍 축제가 있어서 많은 꽃들이 피어 있지만, 하지만 올해는 시국으로 인해서 축제는 취소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백일홍은 정말 넓은 부지에 심어져 있어서 구경하실 수는 있습니다. 울긋불긋한 백일홍들이 뒤에 산과 어우러져서 이곳도 역시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 백일홍 축제를 조금 더 걷다 보면 훨씬 더 아름다운 황화 코스모스 밭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노란색과 주황색 또 빨간색이 느껴지는 황화 코스모스들이 가득 피어 있어서 저는 이곳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점점 날씨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맑은 가을 하늘날에 특히 이곳을 방문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붉은 메밀입니다. 메밀은 보통 하얀색이지만 여기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메밀들이 가득한 공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핑크 뮬리보다도 붉은 메밀이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영월에 많이 피는 붉은 메밀인데, 제가 또 영월에 10월달에 방문해서 이 붉은 메밀의 아름다움을 또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오전에 사람 방문이 없을 때 방문하셔서 가볍게 즐기시는 정도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을 꽃들의 아름다움이 있는 평창에 가신다면 이 백일홍 축제장에 가셔서 색다른 꽃들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 곳은 횡성인데요,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저는 코스모스입니다. 이 횡성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삼형제 바위 건너편에 코스모스 밭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이 건너편에 웅장한 자연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 코스모스 밭은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서 작지만 사진 찍거나 즐기기에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방문했을 때는 비가 와서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 숨겨진 횡성의 코스모스 맛집이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시그니처 하면 떠오르는 코스모스와 함께 아름다운 사진을 이곳에서 남겨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아는 찐빵의 원조 지역이기 때문에 먹거리와 또 이 가을을 함께 즐기신다면 저는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 곳은 바로 인제입니다. 인제 남면 어른습지에 새롭게 화원으로 꾸미게 되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가는 길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이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 물을 건너야 하는 곳이 나옵니다. 차로 건너가는 거는 문제 없지만 싫으시다면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 습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한라산 중간산 느낌이 나더라고요. 산 사이에 평지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구절초가 피기 시작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 가면 예쁜 구절초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른 습지 주변에도 가을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서 꽃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사람 방문이 정말 적기 때문에 요즘 시국에 사람 없는 곳에서 하지만 또 이 평온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저는 강력 추천하는 곳이 바로 이 인제의 어른습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코스모스를 즐길 수 있는 밭이기 때문에 가을의 시그니처도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원도 화천에 가보겠습니다. 화천에도 역시 이 사랑나무가 있는 이 수목원이 가장 유명한데요. 역시나 가을 꽃들이 가득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천의 이곳은 사랑나무가 가장 시그니처인데요. 이 흔들 의자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는 그 여유로움은 이곳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나무들도 아름답게 심어져 있고 걸으면서 산책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강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저는 이 화천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현재 가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짧은 가을을 강원도에서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